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대로변, 여기가 달서구 성당동 앞인데요, 여기가 구마로입니다. 지금 영상에 비춰지고 있는 방향으로 올라가면 서부정류장 대명동 가는 방향이고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는 성서공단 볼리네거리 가는 방향입니다. 제가 여기 구마로를 출퇴근길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 각종 상업시설들도 그렇고, 지금 앞쪽에 이것도 최근에 지어진 신축 상가 건물입니다. 상업시설 건물이고요. 그리고 건물 여기 앞쪽으로, 바로 앞쪽으로도 최근에 통상가가 거래가 되고, 이쪽 분위기가 좀 남달라요. 앞쪽에 그린맨션, 이것도 재건축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는 지금 크레인만 보이는데, 바로 이 도로변 한 블록 뒤편에 세강병원 뒤쪽으로는 한양수자인 약 1020세대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크레인이 수자인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은 여기 핸즈커피도 있고 롯데리아도 있고요. 이 건물 바로 뒤편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넓은 도로도 접하고 있고 동네 분위기가 아주 밝아요. 요 동네에 보면 작은 주택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 요런 분위기 세입자들 아주 선호를 합니다. 아무래도 세놓고 임대 수익을 내는 건물이라면 세입자를 위한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런 분위기를 세입자들이 참 좋아하니까 건물을 선택하실 때 주변 환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물론 건물을 보러 나오시는 분들 거주라든지 이런 생활권도 중요하지만 임대를 놓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빠뜨리지 말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건물은 세동이 나란히 지어진 건물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빨래터, 빨래방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미용실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우측에 부동산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제일 우측에 부동산 들어가 있는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그리고 요 조금 밑에 향후 지금 지어질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기도 건물 올라올 때 가격을 보면 오늘 건물 왜 장점이 있는지, 그렇게 팀장이 왜 찍으러 왔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 점들은 제가 건물 보러 나오시면 주변 환경 보여드리면서 주변의 거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이 건물인데요, 건물이 접한 도로도 10m 도로 접하고 있고요, 건물 입문도 굉장히 좋아요. 야, 전면도 좋고, 그리고 똑같은 건물이 세동이 조금 있으니까 건물 훨씬 더 분위기가 밝은 것 같습니다. 자, 본 건물 주차장은 저기 에코스 있는 쪽으로 한 대, 두 대, 세 대, 건물 전면으로 주차 3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주차장 바닥은 컬러무늬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우측에 한 대, 그래서 총 4대에, 우리 좌측에도 4대, 그리고 주차는 총 8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은 SMC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본 건물 진입하는 계단 단 두 칸 정도 올라가서 진입하는 현관이 있습니다. 자, 현관도 이렇게 양기형으로 문이 열리니까 또 느낌도 색다르네요. 건물은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만 해도 엘리베이터 넓 공간을 아싸리 방을 하나 더 넣자, 그래서 수익을 좀 더 만들자, 그런 목적으로 건축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층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룸 두 개, 투룸 두 개,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 2층하고 3층 오르면서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단실과 복도 타일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돌 무늬가 또 화려하면서도 고급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 전체 다 이렇게 복도 타일과 계단실이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3층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1호 여기가 원룸이고요, 여기 2호, 302호가 3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는 또 원룸, 그리고 5호, 6호가 투룸으로 이렇게 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 위에는 주인실에 그리고 투룸이 옆에 또 두 가구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 위에는 여기 총 세 가구로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공실 없이 임차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옥상에서 열심히 브리핑하고 내려오니까 녹화를 안 누르고 브리핑을 했네요. 주인분 어디 가시고 없고 다시 건물에 와서 이렇게 본 영상 다시 촬영을 합니다. 자, 건물 주변에 같은 건물과 다 똑같이 세 동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북쪽 10m 도로도 접하고 있으니까 건물 인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 북쪽으로 아파트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고, 토지 계약금은 다 지급됐고요. 잔금만 지금 남은 상태이고, 그 뒤로는 대구 신청사 들어올 부지죠. 대구 현재 두류 정수장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 여기 바로 옆쪽에, 지금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옆입니다. 저기 우방 맨션도 지금 재건축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건물 주변에 서부 정류장 쪽으로도 그렇고 볼리 내거리 쪽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호재에 둘러싸여 있는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4개, 투룸 6개, 쓰리룸 2개, 주인세대, 대지 338제곱미터, 건물 571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한산시 102.1평, 건물 173평입니다. 2016년 4월 28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의 매매가 19억, 대출은 7억 5천에 임대보증금 6억 5,900만원, 인수가는 4억 9,100만원 되겠습니다. 월수익은 415만원, 이자 제외하고 165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현 건물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그러시면 인수가 6억 9,100만원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리내거리에서 구마로, 볼리내거리에서 와룡로, 각종 재건축, 재개발, 어마하게 들어오는 주상복합들, 주변 분위기 180도 바뀔 그럴 예정이 있는 동네이고요. 그리고 건물 앞쪽에도 한양수자인 아파트 지어지고 있고, 그 뒤쪽에는 대구 신청사 들어올 예정이고 확정이죠. 그래서 이런 호재가 많은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주하시기도 참 편리한 그런 동네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또 신축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 지가 엄청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앞 건물과 비교를 하시면 본 건물 정말 투자 철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이 찾는 매물, 하팀장이 열심히 발품 팔아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